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신혜영 이 결혼 결심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벌써 잊은 거야? 제가 입이 10개 아니 100개라도 더 드릴 말씀이 없어요. 그동안 저 믿어주시고 제 결심 받아주시고. 그런 말을 듣자는 게 아니지 않나. 대체 왜 이러는 건지 그 이유를 말해야 하는 거 아닌가. 아기는 어쩔 건가? 오늘은 이만 돌아가 보게. 내일 다시 얘기하지. 사장님. 그만 가라지 않나. 신혜양이 이렇게 겸손한 사람인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네. 왜 그래? 아, 괜찮아요. 정말 괜찮아요? 얼굴이 안 좋아요. 괜찮대잖냐. 왜 사람 말을 이렇게 못 믿냐? 야, 너 이거나 빨리 해봐. 네. 그 정도는 형이 해도 되잖아. 지금 신혜 씨 얼굴 안 보여? 너 지금 뭐 하는 거야? 아, 그래. 너 지금 내 심부름도 못할 만큼 그렇게 몸이 안 좋냐? 아니요, 다녀올게요. 잠깐, 나랑 얘기 먼저 하고. 너, 봤지? 쓸데없이 남의 일에 끼어들고 그러지 마. 너 아까 그거 무슨 뜻으로 한 말이야? 말했지? 어, 그래. 이 결혼 절대 못하시겠냐? 그렇게 물었잖아. 새삼스럽게 그렇게 뻔한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뭐야? 뭐 심경의 변화로도 온 거야? 그런 거야? 왜 말이 없어? 먼저 말 꺼낸 건 너잖아! 맞아요. 저 마음이 바뀌었어요. 뭐? 다시 말해봐. 마음이 바뀌었다는 건 그러니까... 네. 저 상무님하고 결혼. 안 할래요.